누군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 기분 좋은 일이네요.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인 거 알죠?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지구가 아주 크고 넓잖아요. 엄청나게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중 한 나라, 한 도시에서 만난 것, 하루를 함께 보낸 것, 그렇게 돌아와 한 회사에서 상사와 사원으로 다시 만난 것,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상을 짧게나마 함께 보낸 것, 이 모든 건 사실 엄청난 인연이죠. 김진혁 씨는 단어 초이스가 좀 그래요. 하루를 함께 보내고 일상을 함께 보내고 좀 그래요. 그럼 뭐라 그래요? 따로 보낸 거 아니잖아요. 그냥 잠깐 뭐 그거 봐요. 함께 보낸 거 맞잖아요. 국밥 먹죠? 설마 그냥 가라는 거 아니죠? 피곤한 건 아는데 쉬었다 가라는 말 안 할 거예요. 그래도 커피는 한 잔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. 제가 기가 막힌 카페를 받았어요. 진짜 딱이야. 괜찮아요. 전 하나도 안 추워요. 대표님이 날로 갔다고나 할까. 따뜻하죠? 네, 고마워요. 저기 김진혁 씨. 난 어릴 때 친구가 없었어요.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런 걸 엄마가 좋아하지 않았어요. 마음껏 친해지면 다시 멀어져야 했어요. 그래서 언젠가부턴 원래부터 다 별로야.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익혔어요. 좋아진 친구랑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건 아주 괴로운 일이거든요. 잠시 잊었어요. 하루를, 일상을 함께 했을 때 신났는데 다시 멀어지는 건
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건 여전히 괴로운 일이네. 그래서 그만하려는 거예요. 죄송해요. 너무 졸려서. 스팸 좀. 죄송합니다. 머리가 보기보다 큰가 봐. 갸녀린 어깨 뭐 그런 거 모르나?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대표님 드리려고 오다가 샀어요. 감자떡. 고마워요. 그래도 좋죠, 대표님. 혼자 아니고 친구랑 아침 먹으니까 좋죠? 조심해서 가요. 좀만 잘게. 집에 가면 못 자. 야야야, 너 새벽에 차 가지고 가가지고 깜깜 무너지기더니. 야, 여기가 무슨 네 여간방이야? 잠시 잊었어요. 하루를, 일상을 함께 했을 때 신났는데 다시 멀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건 여전히 괴로운 일이네. 그래서 그만하려는 거예요. 다들 켰어요, 차수연 씨.